공장형 안과, 이런 안과는 피하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SMB안과 검안사 이지연입니다. 라섹,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 또는 노안,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안과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안과가 좋은 안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피해야 하는 안과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의사가 계속 바뀌는 안과입니다. 내가 처음 병원에 내원해서 만난 의사와 두 번째 내원에서 만난 의사가 특별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바뀌었거나 내가 상담을 받은 의사와 나를 수술할 의사가 다른 의사이거나 또는 나를 수술한 의사와 그 이후 진료를 보는 의사가 다른 의사라면 공장형 안과일 수 있습니다. 공장형 안과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수술 진행 수에만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할 수 있게끔 공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안과를 말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수술하는 환자의 상태를 수술하는 의사가 정확히 모르게 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정확한 이유 없이 특정 수술을 강요하는 병원입니다. 안과에 내원하면 어떤 수술이 내 눈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와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유가 나의 눈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수술이기 때문이 아닌 수술 장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집도의의 실력 등 병원의 사정 때문이라면 수술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장비 또는 의사의 경력과 실력 중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검사와 진료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병원입니다. 내가 각막에 수술을 받더라도 시력에는 수정체, 망막 등 다른 부분에 영향도 미치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각막에 수술을 받는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눈의 전체적인 검사와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. 시력저하의 원인이 각막의 굴절 이상이 아닌 망막의 문제였다면 시력교정술을 받더라도 좋은 시력을 갖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. SMB 안과에서는 모든 수술 전 73가지 정밀검사를 통해 눈 상태와 건강을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와 수술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피해야 하는 안과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안녕!